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새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의 마음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거 같으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견제 또는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준석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자, 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이준석이 아무리 끌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자, 이 핵심은 바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로 이준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에게는 아주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준석이가 이 뭐 지도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러면 자, 이준석이건 말하자면 젊은 층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엘리트를 대신하고 있고 또 남성 2030 남성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표가 많이 움직일 거다라고 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뭐 달래기도 하고 이준석을 만나서 뭐 포옹도 하고 또 술도 마셔주고 이런 이벤트를 많이 벌렸는데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가 자,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상당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의 엘리트보다 더 뛰어난 엘리트가 한동훈이고 자,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냈던 젊은 세대들,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아주 초조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이준석은 지난 12일날 KBS 라디오에 나와서 자, 이 횟집 메인 요리를 비교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최대의 꽁치구이를 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는 횟집에 손님을 모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집에 말하자면은 메뉴를 갖고 중요한 회는 뭐 이 광우회다 또는 이 참치회다 이 회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꽁치구이 이런 걸 가지고 손님을 끌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조반찬만 건드려가지고 핵심은 김건희 여사인데 그 보조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옆에 있는 뭐 젊은 층 또 새로운 사람들 뭐 공약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그걸 마치 꽁치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침 상차림에 빗대서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자, 이 국민의힘의 지지도 또는 높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자기가 탈당한 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면은 새로운 층을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못 가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격할 대상의 1번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의 가짜 왜곡 조작 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준석은 전날 뉴시스 인터뷰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생각해서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외람되지만 제2의 황교안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자, 163석을 내주고 84석으로 참패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자, 이 비교한 겁니다. 자, 이준석은 특검이 아닌 이슈에서도 한동훈 때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일 달 YTN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숫자 1992 이게 크게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자이언츠가 1992년 이후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1992년에 그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 응답하라 1992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이준석은 그게 자 우승을 못했다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조롱의 의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내놓은 메시지를 반대로 해석하면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은 부산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자 부산도 부산의 지도자를 원하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부산 다선 의원들을 다 자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 안에서는 안 그래도 영남 중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자, 이 상황, 당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준석이가 자, 여기에다가 또 말하자면 비판을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준석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 안을 겨냥해가지고 계속 그길 때리고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준석이 주장한 내용이 오류가 많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관계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당 대표가 대통령과 반드시 대립관계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잘하면은 당 대표하고 딱 호흡이 맞아가지고 같이 가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가장 안 좋았던 모양이 이준석이 당 대표 됐을 때 자기가 배출했던 자기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걸 보고 그 지지층들은 그야말로 이준석은 더불어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그러니까 뭐 방향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미세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소통해갖고. 그런데 계속해서 드러내가지고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그 규정을 했습니다. 악법이라고.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한 것이라고. 11년, 2년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수사해가지고 밝혀내지 못했던 건입니다. 그 최강욱이가 나중에 고발해갖고 다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 이걸 또다시 계속 공격하라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준석이가 계속 공격하는 걸로 보인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무대응입니다. 자, 지난달 26일 날 정치는 게임과 다르다 하는 취지의 취임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이 게임과 다르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준석을 겨냥한 것으로서 자, 이 지금까지 이준석에게 매몰되어 있고 이준석이 마음대로 이렇게 당을 좌지우지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벗어나겠다. 정치는 그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은 그 다음날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 기준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누군가에게는 정략적 이익을 가져줄 수는 있지는 몰라도 세상에는 해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이 겨냥해서 정략적 이익. 자, 세대 포위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 젊은 세대가 나서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마케팅 했던 게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아주 해롭다는 겁니다.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고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먹은 게 이준석이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준석은 맨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됐어. 끌지 않는 복권이다. 여장의 천사 같은 존재다. 천사 같은 존재. 군계 일학이다. 아주 칭송을 했습니다. 자, 정계 입문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칭송할 때나 또 지금 와서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유가 뭐냐.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볼 때는 지금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준석은 나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을 뭐 무시하거나 이준석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준석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 이게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반응을 해야 또 그걸 타고 공격을 할 텐데. 그러니까 초조불안한 이준석이가 자 이렇게 계속 밖에 나와서 지금 자기 당 비대위원장, 전에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신감입니다. 전혀 그거는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는 곳마다 과거에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열광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던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줄, 모양 하나, 걸음걸이 하나, 먹는 거 하나, 모두가 기사가 되고 있고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준석은 지금 초조하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주 큰 전략, 완전히 관심이 없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더더욱더 아주 초조 불안 아주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모이지 않고 있고 관심도 없고 언론의 중심인 지금 자기에 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더더욱더 이준석으로서는
그야말로 미치고 폴딱 뛸 정도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시대는 이제 사실상 끝이 난것 아닐까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